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네 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칩셈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에 SK 오션 플랜트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에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델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3기 EV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원 차장님,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초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 건 결국 그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화두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요. 챗GPT 이런 것들이 출연하고 초거대 언어 무대 네이버의 지금 하이퍼크로바 그쪽도 하루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지나쳐 나가는 하나의 작은 테마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AI 쪽에서 지금 GPU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건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빅 트렌드로 정말로 크게 산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랠리를 일괄적으로 좀 펼치는 모습을 나타났고요. 지금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런 쪽들이 한국 증시에서는 좀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와 연관되어서 양자 컴퓨팅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줄줄이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속이 되는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체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후공정단,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후공정 쪽의 종목들도 조정을 같이 받은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에서의 종목의 반등을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자 엔비디아 뭐 놀랄만한 실적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반등세가 지속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셨을 때는 큰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를 아예 무시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테마주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좀 작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차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시장 자체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본인의 관점에서 계속 묻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정리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고 시장을 본다면 그래도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많이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도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패밀리스 쪽의 기업을 좀 꼽아봤고요. 칩셈 미디어입니다.
밴리스 IP의 대표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엔비디아가 AI GPU 쪽 관련돼서 대체 설계 의뢰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에 수출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부기, 특히나 이런 AI 쪽의 고성능 반도체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까지도 이런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인공지능 처리를 위해서 다량의 GPU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칩스법 이런 쪽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수출길이 막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러한 수요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챗GPT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나가는 AI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I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자 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 투자 열기가 식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 관련돼서 투자라던가 대기업들의 행보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칩스 미디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원 쪽에서 라이선스 그리고 칩 제조 판매에 따라서 로열티 판매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에 데이터 센터, 서버용 칩 GPU,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및 엣지 디바이스용 칩 이런 쪽으로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깐 테마로 다뤘던 이런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AI 같은 4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스 미디어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그리고 오염수 그리고 어제는 양자 컴퓨터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상향이 가능한 이 풍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지만 작년의 하반기에 비해서는 매출이 20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주업체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외주업체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풍력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 관련 같은 경우 풍력 관련해서 뭐 2025년도까지 뭐 회사에서 공장에 대한 증설도 진행이 되고 중국이나 뭐 베트남에 진출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뭐 네 번째 해상 풍력 단지 건설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왔고 올해 내로 다섯 번째 해상풍력단지 건설 승인까지도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풍력 발전에 대한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과는 살짝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